날씨 좋지? 응. 바람도 참 시원하네. 돌돌이 딴지! 놀라지롱! 이런 유치한 장난이나 하다니. 정맥 안 떨어질 뻔했어. 어디 걸려서 확 넘어져버려라! 그러게 장난은 외쳐가지고. 너희 나 좀 볼래? 와, 머리 예쁘다. 어제 엄마랑 유명한 미용실에 가서 머리 한 거야. 마치 내가 한 송이 꽃이 된 것 같아. 아이고, 꽃이라면 벌도 조심해야겠네. 벌은 반드시 꽃을 찾아오게 돼 있으니까 말이야. 부러우면 그냥 부럽다고 하시지 그래. 이거 뭐야? 저리 가! 저리 안 가! 싫어! 저리 가라고! 잔디 좋다! 저기 근데 아까 네가 말한 대로 돌돌이는 넘어졌고 은희한텐 진짜로 벌이 날아왔잖아. 그게 뭐? 네가 말한 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고. 어? 그러게. 센터이지 뭐. 그게 아니라 네가 말한 대로 똑같이 일이 벌어지잖아. 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한 건데. 혹시 네가 미래를 알아맞히는 능력이 있는 거 아닐까? 미래? 그럼 우리 한번 실험해볼까? 진짜 미래를 맞춰는지 아닌지. 그렇긴 한데 우연치곤 너무 잘 맞아. 적어도 저기 저 건물에 큰일이 생긴다 정도는 돼야 진짜 예언이겠지. 저 건물에서 큰일이? 그건 너무 무섭다.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? 그렇지? 그 잘나가던 한준그룹이 파산? 이럴 수가! 어제 그 건물이잖아! 자두가 예언한 게 맞았어. 아, 어떡해! 깜빡하고 어? 국어 숙제를 안 했나 봐! 이런 적 없었는데... 민지가 어? 숙제를 안 했다니? 근데 국어 숙제 있었냐? 너 뭐야? 자두야, 넌 숙제했어? 난 일부러 안 했어. 그게 무슨 말이야? 일부러 안 하다니? 왠지 오늘 숙제 검사 안 하실 것 같아서. 그럼 어제 일처럼 지금 예언하는 거야? 예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. 자, 책 펴세요. 오늘은 우리말 달이 붙는 말을 찾아볼까요? 이렇게 달은 많은 단어 앞뒤에 붙죠? 또 뭐가 있을까? 단어와 단어가 붙어서 새로운 뜻이 되는데. 자, 국어 수업은 여기까지. 정말 숙제 검사를 안 했어? 그렇다면 자두 넌 진짜 예언자야! 내가? 정말일까? 야, 자자도 너 어떻게 맞춘 거야? 신기하다!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? 나는 내일 어떻게 되는데? 정말 미래일도 알 수 있는 거야? 아유, 저리 가! 애들 아직도 따라오니? 아니, 이제 따돌린 것 같아. 자,
천만의 말씀!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지. 아이스크림 먹으면서. 아니거든. 어? 내가 제일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거든. 정말로 그 많은 일을 자두가 미리 알았단 말이지? 모두 사실이야. 아무리 봐도 자두는 미래를 맞출 수 있는 것 같아. 난 국어 숙제 검사 안 했을 때 정말 소름이 쫙 끼쳤다니까. 지금 소름 끼치는 사람은 나거든. 내일 학교를 나갈 수나 있을지. 지금까지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너한테 뭔가 있는 건 틀림없어. 확실하다니까. 내가 옆에서 다 봤어. 히, 자두야, 우리들 질문에 대답해주면 내일 다른 애들이 질문 못하게 내가 막아줄게. 그래, 그래. 우리가 도와줄게. 우리 미래 좀 봐주라. 한 번만. 자두야. 니들 진짜지? 그럼! 알았어. 윤석이 너한텐 안 좋은 기운이 느껴져. 항상 물을 조심해. 참나, 주위에 물도 없는데 대체 뭘 조심하라는 거야? 자두 말이 맞았어! 돌돌이 너한테도 안 좋은 게 느껴져. 천둥 소리를 조심해. 안 그러면 정말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. 이런 화창한 날에 천둥을 조심하라고? 역시 자두 말은... 뭐야? 아까 아이스크림이 잘못됐나? 은희 너도 조심할 게 있어. 넌 바늘을 조심해야 돼.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항상 조심해. 바늘이라고? 조그만 바늘이 뭐 대수라고? 진짜로 자두가 한 말이 딱 들어맞았다니까? 자, 이걸로 영업 끝. 다시 묻기 없기다. 자두가 한 말은 틀렸어. 나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. 그래? 그럼 틀린 거야? 역시 자두는 예언자가 아니야. 그렇겠지. 그럼 그렇지. 아니, 교실이 왜 이렇게 시끄럽니? 자두가요,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다 들통났지 뭐예요? 자두가?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그래? 학교에서 친구들 속이고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야? 속인 거 아닌데... 그럼 자두는 예언자가 아니라 사기꾼이구나! 자, 내일은 무슨 날이라고요? 두통날이요! 내일은 특히 올해 들어 제일 더운 날이라고 하니까 선크림은 꼭 바르고 오도록 하세요. 기분 풀어. 소풍날은 재밌게 보내자. 민지야! 자두야! 근데 왜 우산을 가져왔어? 오늘 날씨 좋다고 했는데?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. 가방에 우비도 가져왔어. 우리 늦겠다. 어서 가자. 그래. 바다! 아니... 일기예보에 비 온다는 얘긴 전혀 없었는데. 선생님, 저기 좀 보세요. 우와. 어머나. 자두야. 비 온다는 예보도 없었는데 자두는 어떻게 저렇게 준비를? 자두가 정말 예언하는 초능력이 있지 않고서야. 세상에 초능력 같은 건 없어. 다 내식이야, 내식. 은희가 어제 비를 맞아서 몸이 안 좋은가 봐. 오늘 학교를 못 나왔어요. 아, 자두는 지금 교무실로 따라오고. 네? 저요? 뭐 하는 거예요? 왜 같은 곳을 자꾸 여러 번 찌르는 건데요? 혈관.
수건이 얇아 잘 못 찾겠어서 그래. 언니, 설마 초보? 이런, 여기도 아닌가 보네. 자두가 말한 바늘 때문에 고생한다는 게 이거였어? 이게 다 제자도 나 때문이야! 선생님, 다신 안 그럴게요. 그냥 생각나서 한 말들이었어요. 거짓말을 하려던 건 아니었다고요. 저기, 자두야. 네, 선생님. 올해 내 운세가 어떨 것 같니? 응? 자두야, 지금 우리 아버지가 몸이 좀 편찮으신데 괜찮아지시겠니? 혹시 암 같은 건 아니겠지?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값이 계속 떨어지는데 이게 바닥을 쳤다고 봐야 할까? 아님 더 끝없이 추락할까? 이 시점에 분양을 받는 거 위험할래나? 아 맞다! 내가 작년에 사놓은 건설 관련 주식이 있는데 이걸 그냥 가지고 있어야 할까? 아니면 팔아야 할까? 선생님까지! 아유.